Hi everyone, 안녕하세요. 틴타임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희귀한 물고기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제목 볼까요? Rare deep sea oar fish spotted off the coast of Taiwan 이라고 했습니다. 자, 대만 해역에서, 해안가 근처에서, 자, 이건 산갈치라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런 물고기인데, 심해입니다. 우리가 깊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deep sea 뭐뭐뭐 fish라고 하면 심해 물고기라고 하긴 하잖아요. 심해에 살갈치인데 되게 드문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목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두 단어를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encounter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encounter, a meeting that is not planned or expected. 자, 뭐라고 했습니까? 만남은 만남인데 계획이 되거나 내가 이렇게 만날 거야 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조우했다, 조우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만남, 접촉, 여기서 보다니 이런 게 encounter입니다. 이거 동사로도 되어서 마주치다 라는 의미도 쓸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형용사 impending이 되겠습니다. 임박한, 곧 일어날 이런 의미죠. likely to happen soon or happening. 우리 다른 말로 imminent라는 형용사도 유의어가 되겠죠. 자, 이 두 단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first sentence 볼까요? Divers on an expedition off the coast of Taiwan had a rare and extraordinary encounter with a giant oar fish in shallow waters. 자, 이게 이제 처음 어떻게 된 건지가 나왔는데요. 대만 해안가에서 탐사대에 이제 다이버들이 있었습니다. 그 해 바닷속을 이렇게 탐사를 하고 있는 다이버들이 아주 드물고, 그죠?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오월피쉬, 산갈치가 되겠습니다. 그 얕은 물가에서요, 거대한 오월피쉬를, 산갈치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A video taken by the divers reveals holes in the fish's body, believed to be from a shark attack. 자,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가 좀 다친 물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다이버들이 촬영한 비디오를 보니까요, 이 오월피쉬의 몸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런 걸로 보인다, 믿어진다 라고 했네요. 상어가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The giant oar fish, scientifically known as Regalicus glissni, is the world's longest bony fish, reaching a record length of 8 meters. 자, 이 거대한 산갈치는요, 학명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문 이런 어류학자들이 붙인 그 학명은 Regalicus glissni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다란 bony fish라고 하네요. 우리가 보통 bone 하면 뼈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단단한 뼈로 이루어진 그러한 fish를 경골 fish, 경골 어류라고 하는데 그 경골 어류 중에서도 가장 길다고 하네요. 기록적으로는 8m 정도까지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fish이기 때문에 뭐 고래나 상어가 아니잖아요. It typically lives at depth of approximately 200 meters but has been known to venture as deep as 1000 meters. 아까 deep sea oar fish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산갈치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대략 이제 200m 해저에서 깊이에서 이렇게 서식을 하는데요. 자, 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1000m 정도의 깊이까지 venture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대범하게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t can be found in non-Arctic waters all over the globe, standing out for its scaleless and ribbon-like body, being instead covered by silvery guanine.
자, 이거는 이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어디에 서식하냐라고 했을 때 비북극해이기 때문에 Arctic waters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다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두드러지는 모양이 있습니다. 뭐가 눈에 띄냐면요, 비늘이 없는 것이죠. Scaleless인데요. 그리고 리본처럼 생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리본 메딧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제 비늘이 없는 대신에 은색 구아닌으로, 비늘이 없고 은색 구아닌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The oarfish holds a significant place in mythology, especially in Japanese folklore. 자, 이런데 이 상갈치는요, 우리가 이제 이런 특히 일본의 민담에서 그런 이제 우리 뭐랄까 그 옛날 전래동화 같은 거죠. 그런 것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신화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Often referred to as the messenger from the sea god's palace, sightings of the fish were believed to be omens of impending disasters, particularly earthquakes. 그렇군요. 우리가 sea god이 뭘까요? sea god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 용왕님이 되겠죠. 우리말로 옮기면 용왕, 용궁이 되겠네요. 용궁으로부터 온 사자로서 보통 지칭이 이제 우리 아까 Japanese folklore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이제 물고기로서요. 이 물고기를 봤다? 그러면은 이거 뭔가 불길한 징조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가올, 곧 닥칠 재난을 징조한다. 특히 지진 같은 게 나더라 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omen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징조 사인인데 대부분 안 좋은 사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 앞에서 봤던 impending, 곧 닥칠 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But despite its eerie appearance and the legends surrounding it, the giant oarfish poses no threat to humans. 자, 그러면 진짜 이런 오월피쉬가 나타나면 지진이 나나? No, it's not true. 하지만 이 굉장히 독특한 외모, 그리고 이 물고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전설, 뭐 신화에도 불구하고요. 좀 내용이 무서운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거대한 상갈치는요, 인간에게는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Pose no threat. These creatures lack teeth and thus feed on plankton using their gill breakers. 자, 이 물고기들은요, 이빨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플랑크톤을 무엇을 이용해서? 아가미 갈퀴를 이용해서 먹는다고 하네요. They've also never harmed humans in any recorded encounters. 그리고 어떤 그 기록상으로 이제 이 물고기를 만났다고 했던 기록 중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쳤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오해 금지 이게 되겠죠. A diver's remarkable encounter with a giant oarfish serves as a reminder of the hidden wonders of the deep sea. 자, 이게 예상치 못한 만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이버들이 정말 이 거대한 상갈치를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마주친 이 놀라운 마주침은요,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심해 바다에 놀라운 숨겨진 이런 여러 가지 경이로운 것들에 대해서. The Earth ocean floor is actually less well mapped than the surface of other planets in outer space. 자,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요? 또 바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까 생각해보면 바다가 이제 지구에 있기 때문에 바다 속을 더 잘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이런 지구의 해저, 바다 속 해저는요 사실상 덜 지도가 되어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요? 자, 저 우주 속의 다른 행성의 표면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보다 더 바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NOAA, over 80% of the ocean remains unmapped and unexplored.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이 해양, 바다의 80%가 넘는 부분이 아직도 지도화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탐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바다를 탐험을 해야 되겠네요. 우주를 떠나서. 자, 오늘의 코이스탑 이거 볼까요? 우리 impending 그리고 encounter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요. 곧 닥칠, 임박한 재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나요? To be omens of
impending disasters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omen은 뭔가 불길한 징조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었고요. 하지만 이 giant oar fish는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impending disasters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